출근, 여행, 캠핑 등 언제 어디서나 우리 생활 가까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자동차. 그런데 여러분,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? 버릇처럼 여닫던 차 문에도, 생명을 지켜줄 에어백에도, 무의식적으로 조작하던 핸들에도 하나같이 과학이 숨어있다는 사실. 이것은 자동차인가 달리는 과학인가? 알면 알수록 가까워지는 일상 속 과학을 지금 만나봅시다. 왼쪽, 오른쪽, 마치 손과 하나 된 듯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핸들. 이 핸들의 정식 명칭은 스티어링 휠인데요. 둥근 핸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? 자동차 핸들은 왜 원형이지? 핸들이 동그란 이유는 바로 힘 때문입니다. 초기 자동차에 장착된 조향장치는 막대 모양이었습니다. 하지만 빠른 전환이 어렵고 노면상의 불규칙한 상태가 운전기구에 전달되며 안전에 여러 위험이 따르자 이를 보완해 조작할 방법을 고안한 것이 바로 둥근 핸들입니다. 이 둥근 핸들은 1894년 프랑스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. 둥근 핸들을 단 자동차가 경주에서 1등을 하자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. 둥근 핸들 덕분에 운전자가 앞바퀴 방향을 적은 힘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되자 너도 나도 원형 핸들을 장착하기 시작했다는데요. 둥근 형태의 핸들 조작이 더 쉬운 이유는 두 손의 힘이 전달되는 구조는 원형이 가장 수월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네모나 각형으로 하면 오히려 돌릴 때 신체적으로 불편하다고 하네요.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. 이러한 점들 때문에 대부분 자동차에는 원형 스티어링 휠이 장착된 거죠. 하지만 최근 자동차는 운전석이 낮아지고 신체와 운전대가 가까워지면서 아랫부분을 플랫하게 깎아 신체에 닿는 부분이 없는 D 형태를 띈 핸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네요. 익숙해서 미처 생각해보지 않아서 지나쳤던 자동차 속에 숨겨진 과학, 알고 나니 더 신기하지 않나요? 어느 날 문득 내가 사용하던 것들이, 내가 먹던 음식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진다면 사이언스 프렌즈에 댓글로 남겨주세요. 바로 해결해드립니다. 그럼 안녕!